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디어 엔터 업종 준비를 해 주셨는데 수익률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수익률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요 4.9%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동안 약 코스피는 약 7.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엔터즈는 뭐 레몽레인이 속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평균치도 한 달 평균이 21.1%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전 업종이 평균이 21%요?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상승률이네요. 네, 평균이 그렇고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네, 저 짤로만 좀 봤습니다. 아,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그때 네, 웹툰 원장인데 그 컨텐츠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컨텐츠와 관련된 뭐 웹툰주, 그다음에 네. 컨텐츠의 특수효과를 들어오는 뭐 덱스터 같은 특수효과 관련된 회사까지 전부 올랐고요. 뭐 압도적으로 상승률은 레몬레인이 최근 한 달 동안만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키이스트나 뉴 같은 중견 제작사 또한 4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하락률은 뭐 마이너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YG엔터가 가장 부진했는데 YG엔터는 한 2.7%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 훨씬 아웃퍼폼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하락률 1위인 YG엔터조차도 플러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 좀 알아볼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랑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카카오 엔터에다가 대규모 8천억 이상일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더 그 콘텐츠주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콘텐츠 관련돼서 재벌집 막내아들이 6개국 넘는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시청률 지금 흥행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체 시청률 조사에서도 시청률 15% 넘는 등 레몽레인 뭐 상한가 가면서 상당히 콘텐츠 관련돼서 훈풍을 불어주고 있고요. 네. 2년 만에 방탄소년단 외에도 세 팀, 그러니까 블랙핑크, 그다음에 트와이스,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3인방이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스타디움 최초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에서 현지화 모델로 성공한 그 아이돌 모델을 미국에도 적용해서 미국 현지화 아이돌 제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미국 시장에 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현지화 모델 외에도 투어 횟수도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투어에 들어가는 그 소위 말한 회당 모객 규모 수와 콘서트 티켓까지 증가하면서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까지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 MD라고 하는 굿즈 상품까지 판매량이 폭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음반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44% 증가, 8,200만 장을 기록했고요. 이 8,200만 장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다 JYP에서 나올 정도로 JYP 판매량이 엄청나게 견조했습니다. 네. 걸그룹이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뭐 뉴진스를 비롯해서 대형 신인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 신인과 저연차 아티스트의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뭐 걸그룹 100만 장 시대고요. 보이그룹은 200만 장 시대를 개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회사 그룹은 300만 장을 넘는 돌파하면서 연간 300만 장을 돌파하는 엔터 그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엔터 업체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엔데믹 상황에서 기대가 좀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실적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 말씀드리면 실적은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다 좋았는데요. 하이브도 매출단에서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6.2% 소폭 하락인데 하이브는 여전히 BTS의 비중 65% 상당히 넘다는 게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외에 세븐틴,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월드투게더 앨범 판매 매출이 좀 꾸준히 하반기는 좀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요.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좋았습니다. 실적 매출 9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영 편수 확대와 대작 방영이 4분기에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크고요. OTT 오리진의 7편 이상이 반영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YP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매출 단에서 66%
영업이익 51%를 기록하면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30%로 엔터 관련된 주 중에서 압도적인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30%를 달성했네요. 네네. 네, 대단하네요. 네, 그 이 역시 앨범 판매인데요.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판매 7집 앨범 판매량 300만 장 초과했고요. 네. 트와이스 110만 장, 있지 103만 장. 그래서 전년 대비 앨범 판매는 매출 분기별로 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J CGV가 좀 특징적인데요. 3분기 매출 4,051억이고 영업이 코로나 이후 첫 흑자 전환했습니다. 77억 흑자 전환인데 이 부분 조금 기대할 부분이 11개 분기만 흑자 전환했다는 점이고요. 다만 재무적으로 차입금이 아직 3조 가까이 되고요. 부채 비율 830%로 여전히 영업의 금융비용, 소위 말한 이자 내는 것만 800억 넘게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CJ CGV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엔터사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었는데요. 자, 그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컨텐츠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준비했는데 네. 실적이랑 소위 말하는 이벤트성, 그다음에 화제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컨텐츠 업종들이 되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지금 사실 요 7만 7천 원 위에서는 매물대가 별로 없고요. 지금 네. 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을 못 넘고 계속 여기 7만 5천 원에서 맞고 저항받고 요 내려오는 모습. 여기서도 저항받고 내려오는데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작 방영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텐트풀 그러니까 50억 이상 제작비 회당 50억 이상 제작비 투자하는 게 내년 4분기라 내년 1분기에 연달아서 계속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현재 제작한 더빅 도어 프라이드 요게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요게 애플 TV 플러스에서 요것도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목받을 것은 시즌제로 제작되는 여부입니다. 시즌제로 갈 경우 상당히 제작 네. 관련돼서 환경도 좋아지고 마진도 좋아지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 드라마는 거의 다 시즌제거든요. 미국에서 방영이 된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방영이 네.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글로리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은숙 작가 네, 엄청난 스타 작가죠. 이 김은숙 작가의 글로리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아스날 연대기 2, 스위트홈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7개 넘게 방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넷플릭스랑 재계약하는데 기존 계약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세부 조항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마진 구조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글로리 외에도 아일랜드 파트 1 그다음에 아마존 신규 플랫폼이 추가가 되고요. 그 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넷플릭스 외에 디즈니, 애플, 쿠팡 플레이까지 OTT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향으로 6년 만에 중국 OTT의 국내 영화가 상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중국향 쪽으로 OTT 중국 OTT 뭐 아이치 같은 OTT향으로 콘텐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보다는 내년에 매출 한 7,600억 대로 매출 단에서 한 15% 상승이 나오고요. 영업이익 단에서 25% 넘는 내년에 드디어 영업이 한 1,000억 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년까지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까지 실적도 괜찮았습니다만 내년에 더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외국인 한 달 평균 가격이 68,300원 정도 선이고요. 네. 기간이 한 72,500원이니까 기간 매수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62,500원에서 한 7만원, 그러니까 7만원 정도면 지금 오늘 모처럼 상승이 3% 넘게 나오고 있는데 한 7만원 정도 가격, 그러니까 62,500원에서 7만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82,400원인데 전고점을 뛰어넘는 한 7,000원 정도. 87,000원이요? 네.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면은 11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 가격대입니다. 한 87,000원. 요 가격대에서 맞고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7,000원이지만 만약 장이 지금 어제 또 미국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장이 좀 계속 회복된다고 본다면 한 95,000원 이상도 볼
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업종이 선전을 보이면서 오늘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74,7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김준 대표께서는 매수가는 7만 원 아래 그리고 목표가는 8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준비를 해주셨죠?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한 5월, 6월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큐브엔터라고요. 네, 큐브엔터요. 네, 여자 아이들 아십니까? 아, 알죠. 노래도 좋아합니다. 야, 노래 들어봤는데 괜찮거든요. 노래가 네. 상당히 좋고요. 앨범 내는 것마다 족족 지금 히트하면서 뭐 그 멜론을 포함해서 모든 음원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고요. 이 흥행 보증 수표인이 소위 말한 아이들이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아이러브가 초동 기준으로 70만 장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여섯 번째 초동 판매량 70만 장 돌파할 정도로 대박 소위 말한 대박이 났고요. 네. 이 아이들 또한 10개국 18개 도시에 월드 투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옥타곤을 포함해서 뭐 그 소위 말하는 뭐죠? 돔투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적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반영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걸그룹 외에도 2023년에 신규 보이그룹이 또 나오고요. 내년에도 아티스트가 추가 라인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재미난 게 블록체인의 진심인 회사인데요.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 애니모카 브랜즈랑 협업을 해가지고 뮤직 관련된 뮤직 메타 이 컨텐츠를 플랫폼화해서 요게 애니큐브가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좀 매출단에서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도 그 걸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펜타곤이라는 단단한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이 펜타곤이라는 아이돌 그룹도 일본에서 도쿄 돔 콘서트를 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에서는 올해 매출은 한 1144억, 영업이 67억. 특히 내년에 매출 40% 증가한 16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은 128% 증가한 153억으로 내년에 매출과 이익에서 최대 이익과 영업이익률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그냥 쌍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네. 자, 오늘은 뭐 0.7% 정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최근에 그 뭐 한 번도 조정 안 받고 계속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계속 16,000원대부터 계속 올라왔고요. 하지만 그 사실 21,000원, 네, 21,000원 위에서는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미 이 단기 추세선을 다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게 보면은 29,000원이 최대 목표가고요. 네. 저는 좀 짧게 1차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매수가는 최대한 분할로 매수해서 한 17,000원부터 지금 가격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오니 한 19,500원 선.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아서 한 16,500원 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년 11월 말에 가격이 27,600원 정도였는데요. 오늘 2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24,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